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신문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의 복지 퍼주기 더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복지 예산이 줄줄이 펑크다. 내년도 현금 복지 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제대로 된 복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퍼주기 복지가 웬 말입니까? 복지 예산이 펑크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현금 복지 54조 원도 따져봐야겠지만 전체 예산의 10%를 복지 예산에 쓰는 게 많은 건가요?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연간 GDP의 3%를 복지에 쓰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복지의 개념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퍼주기가 아닙니다. 재분배이고 또 투자이며 생산과 소비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성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초슈퍼 예산에도 성장률 추락, 정책 대전환 외 대책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자리 감소로 인해 민간의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초슈퍼 예산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조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보면 초슈퍼라는 말은 당연히 과잉 표현이죠.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까봐 선제 공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장 운운하는데 수출 안 되면 내수 시장이라도 당연히 유지하고 이어가야죠.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는 늘려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수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늘리면 일하는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일자리 없는 노동자는 실업에 빠지거나 자영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악순환입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소득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진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역량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급 1000원 정도 오르면 10조 원 규모가 오르는 건데 이는 정부 예산의 2%, GDP의 0.5% 규모에 불과합니다. 말이 돈 되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한 이유는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공과금, 과다 경쟁과 노동자 서민의 소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이고 고작 시급 240원, 2.9% 올랐습니다. 왜이 얘기는 하지 않죠? 한 자릿수 치고도 5% 이하니까요. 너무 적게 올랐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선진국선 자유로운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로 언제 따라잡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간 제한, 안전 혁신 입증, 본 사업까지 산 넘어 산, 이해단체 반발하면 타다처럼 되지 말란 보장 없어, 선진국 따라잡으려면 관련법 고쳐 불확실성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불법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타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누굴 위해 꼬리 자르기 하는지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하명 수사 개입 의혹, 백은호 전 민정비서관의 적반하장. 동아일보는 청 하명 수사 의혹, 김기현 첩보 건넨 백은호 철저히 수사라. 문화일보는 최측근 망라된 정치 공작, 문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히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기소하고 또 재판해도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만 벌이고 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상대방의 모여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의혹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회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국의 총선 전 북미회담 우려 전달한 나경원의 경솔한 은행을 비판하고 있네요. 선거 때 북풍을 유도했던 이력을 가진 정당이라 북미회담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로 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승적으로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도록 돕는 것이 자기들의 선거 전략에 대략 유리할 텐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공수처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야 간에는 허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공수처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요? 검찰이든 공수처든 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깨끗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치한다면 검찰에게 권력을 부여하더라도 사회정의를 위해 균형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제도 강제 변경 세력들, 의식 잃은 야 대표 조롱 비아냥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누구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삭발이나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들은 이전까지는 노동자 농민 등 운동 진영에서 삭발이나 단식을 하면 온갖 비난과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투쟁 때는 인륜과 도덕을 짓밟는 그 조롱까지 일삼은 세력들이 극우 보수 세력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삭발 단식까지 차용해 갔네요.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개망신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회 오늘 개망신법 의결해야 4차 산업 부진 많이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식적 기록 보존 위해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한 뒤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데이터 혁명 발목 잡는 5대 족쇄부터 풀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입수되고 이용된다는 점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인 거죠. 주소, 학력, 나이, 친척 등 개인의 일반적 이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DNA, 질병력, 재산거래 그리고 사상까지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빅브라더의 그런 이 재앙, 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누구를 위한 혁명일까요? 개인정보를 침탈당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유린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 지배 세력과 자본가들을 위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교육부 정시 40% 확대, 갈짓자 교육 정책 언제 또 바뀔지, 문화일보는 정시 확대 강요하며 대학 자율성 더 빼앗는 교육부 갑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학 입시 짜깁기 하느라 지금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고치는 것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의 조정이 이게 교육정책인가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인 수능 제도가 있는 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낙인찍는 야만적 교육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5년마다, 아니 그 안에 단기 몇년 사이에 이런 식의 조력모개식으로 교육제도를 바꾸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 입시에 줄 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제도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깜깜이 예산 심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죽고 살기로 사는 것 같아도 정부 예산 심의 때는 사냥개가 물건 고기 서로 뜯어먹듯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야 공이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균등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예산의 상당수가 지역 지지 세력들의 이권이나 이권과 결합되거나 눈에 보이는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에 투여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감시 사각지대 구청 권력 철저히 견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그의 남편 이재학 전 양천구청장은 민원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된 상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위원, 시의원의 연봉을 전면적으로 하향하거나 폐지시키고 봉사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